위대한 승부 돈줄 맞짝 들어 왔습니다. 왔습니다. 11일 야세 수컷 호랑이 돈줄에 멍당이는 돌아온 강호동입니다. 멍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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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우신 거 아니에요? 다음 부담이 너무 되는데 밀렸다 밀렸어. 누구시죠? 여러분의 LOVE 먹지 영지입니다. 오케이. 돈줄 운다라 소개합니다. 우리는 돈줄 운다라입니다. 이분들 이제 경격이. 네,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네, 맞습니다. 이야. 153만 두 분! 사투리 한번 바라고 위대한 식성에 두 분 바라는 주특기는 대창구이는 무한대로 먹을 수 있다는 대창 먹방의 교과서 역대 최고 기록! 대창! 5인분 아닙니다. 5인분 아니에요? 5kg! 와! 와! 5kg는 먹어줘야죠. 제가 라면 육봉이잖아요. 네. 육봉 강호동. 네. 라면 18봉? 와! 짜장 다섯 개가 다 나왔습니다. 1분에 짜장면 네 그릇을 달리는 스피드 레이서. 곱창, 대창, 막창 네 장류부터 육사심이 날 것까지 앉은 자리에서 소 한 마리 뚝딱 해치우는 특수부위 러버입니다. 다음 선수분들은 스페셜 먹요원이었던 우리 네. 분들이 이제 정식으로. 맞아요. 그렇죠? 스페셜이었는데 예. 강한 인상을 또 남기고 가셔가지고. 서유빈님. 네. 네. 초밥을 150피스. 윤지님입니다. 라면이 16봉지. 치즈볼 100개. 먹고 싶은 음식은 무조건 먹어야 하는 음식 사냥꾼. 아 오늘 돈줄 군단 클래스가 남다릅니다.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못 믿겠어.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못 믿겠어.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번 시즌부터는 정의 먹이원들이 이루어진 돈줄 군단에서 전국적으로 도전자 군단이 찾아와서 배틀을 신청합니다. 먹대결이 펼쳐지는 거죠. 먹대결. 멋지다. 우리가 왜 이분들의 도전을 받아줘야 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돈줄 내주려고요. 저희 돈줄 군단이 이기면 한 분에게 100만 원 상당의 상품을 드립니다. 이거는 진짜 너무 좀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그냥 돈줄 혼줄 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희는 팔뚝 하나로 전 세계를 누비는 대한민국 팔씨름 국가대표입니다. 우와 뭐야 저거? 저기 보이세요? 어마어마한 철판 크기 보이시죠? 예. 운동장인 줄 알았어요. 진짜 와. 그렇게 크다고? 가볍게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저희는 삼겹 15인분하고 항정 5인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너무 초반부터 달리시네요. 그러니까. 가볍게 가야 돼. 저희는 그러면 받고 삼겹살 10, 항정 10, 목살 2인분 추가해서 22인분. 콜! 오케이. 이야, 뭡니까? 뭡니까? 퍼포먼스! 우와, 4부로 준다, 4부로 줘. 대박! 자, 갑니다.
장난 아니야. 오, 말씀드린 순간. 와. 아, 스킬 쓰고 있습니다. 스킬. 와. 말리, 말리. 어, 말립니까? 말리 선수? 삼겹 꼬치를 만들고 있는 것 같은 삼겹 꼬치? 기술 나오네요, 또 어머. 와, 말리? 와. 내 가득 먹어야지. 일곱 개? 일곱 개. 하나. 작은 것만 동영아, 여덟 개 간다, 여덟 개. 네. 어, 여덟 개. 여덟 개. 어, 여덟 개. 여덟 개. 어, 감사합니다. 살까? 언니 빨리 불쌍 가자. 오케이. 보담, 도연. 어, 윤치 정말 대단합니다, 윤치. 하나. 와, 이걸 먹는다고? 와, 아홉 개? 이게 된다고? 오케이. 오, 보담. 이게 들어가는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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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가자! 와!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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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작네. 아, 이건 쉽지. 와, 저기 들어간다고. 우와, 아니 방금 얼굴 크기만 했어요, 쌈이. 사실 야구공을 입에 넣었다가 볼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많이 자, 많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 이거 4. 아, 3개 붙였고. 10.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먹어요? 저 방금 먹었잖아요. 아, 이거 너무 무리하는 것 같은데? 아, 이게 어떻게 먹어? 도전! 도전! 야, 저게 들어간다고? 고기한테 괜찮아요. 아니 저게 못 먹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드실 수는 있는데 한 입에. 아 도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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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인정. 안 되겠다. 통으로 먹어야 되겠다. 통으로? 와. 와. 야, 뛰어다, 뛰어다. 와. 와. 나도. 하고 있습니다. 통삼겹. 분발하고 계십니다. 아, 분발하고 계십니다. 와, 통째로. 오, 와. 드실 줄 아세요. 역시. 어, 좋은 거 배웠어요. 안녕하세요. 네, 맛있네. 이렇게 먹으니까. 육즙이 싹 가둬져가지고 더 부드러워요. 지금 멋지게 시작했는데 두 번째 입까지 너무 오래 걸립니다. 소도 풀 먹을 때 저렇게까지 되새긴 줄 안 하거든요. 뜯었어. 아, 남은택 통삼겹 먹방 실패. 아, 아. 이 집의 시그니처예요. 아, 그래요? 김치, 콩나물, 부추, 마늘 이렇게 함께 볶아가지고 같이 먹는 볶음 고기입니다. 와, 냄새 죽이는데? 볶음밥 한번 먹어볼까? 볶음밥에 야채가 들어올려서. 와, 볶음밥 예술이다, 예술. 돼지기름이랑 야채랑 진짜 적절히 있어가지고. 와.
아우. 감사합니다. 아. 아우. 와, 두 그릇 끌려. 역시. 와. 좋아, 좋아. 다시고, 다시고. 와. 김치찌개 예술인데? 45분이 종료가 됐습니다. 아, 자랑스럽다,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 심판은 일단 사장님이 그 역할을 해주실 거고요. 우리. 자, 과연 사장님은 어떤 깃발을 들어주실지. 승리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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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철판 크기. 일단 맛있는 거 먹고. 지금 말이죠, 우리 그 전자공단이 지금 관광 온 게 아닌데 지금 이제 게임 촬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인증 샷을 찍고 있는데요. 네. 후반전 45분 시작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와. 나 그냥 첫 점부터 먹어야겠다. 괜찮아? 렌즈 안 녹았지. 아니, 나 지금 하나도 안 찍고 먹었거든? 근데 진짜 담백해. 고소해. 머리가 쫀득쫀득하지 않나? 어. 네. 초반에는 항상 그렇게 전출 군단은 좀 여유가 있어요. 네. 아, 이거 너무 도발. 처음 먹었을 때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 그냥. 진짜 작은 고추가 냈다, 야. 나 그냥 첫 점부터 먹어야겠다. 괜찮아? 물 들어갔어. 부상당하십니다. 부상당하십니다. 아니, 부상당하십니다. 제가 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쌈싸 먹는 거 권유하시나요? 아니면 한 이런... 번만 하고 그만했습니다. 경험자로서 힘들더라고. 저희도 양념구리 있잖아요. 네. 그거 세 마리로 넣어주세요. 이게 고기랑 이 국수랑 같이 싸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와. 와, 미쳤다. 아, 오, 저 좋겠, 저 좋아, 저 좋아. 면친자, 면친자. 면친자, 면친자. 면친자네요. 네, 훨씬 더 이제 포스모스가 감격해지고 있습니다. 아, 리얼 면친자. 면친자. 일반적인 그런 양념이랑 다르다. 자극적이지 않고 엄청 스멀스멀한 그 양념 향이 올라온다. 어, 이거 괜찮은데 이거? 아니 나는 우리 드물럭 빨간 양념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는 건 진짜 처음 봐. 어떻게 일단 지금 초반 후반 초반인데요. 네. 일단은 컨디션 어때 보입니까? 아 지금 뭐 공기를 먹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아예 시작도 안 했고 아마 지금 굉장히 배고픈 상태여서 지금 스타트가 굉장히 좋을 거예요. 네. 그럼 홍진우 선수는 지금 괜찮은 건가요? 홍진우 선수는 오동표 선수 먹는 걸 구경하고 있는 거. 저희.
그 위에서 얘기한 건데 이렇게 외치면은 준비된 두 선수가 내려온다고 들었거든요. 구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닙니다. 구해주세요. 소개했어요. 벌써 왔어. 대박. 뭐 하신 거야? 이미 그 선수 그 벌써요? 아니, 두 명이 내려오실 거예요. 다섯 명이 다섯 명까지 가능하니까 템포 조절을 진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사장님 저희 우리 두 마리만 더 주세요. 아니 뭐 하네. 나이스 나이스. 어머 누나?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소화됐어요? 어 소화됐어요. 야 현빈아 괜찮아? 네 괜찮아. 오셨어. 페이스 잃지 마. 네 상처님부터 다시 주세요. 인왕수에서 일단 무조건. 페이스 잃지 마. 페이스 잃지 마. 나 이거 네 마리 주문하신 거죠? 응. 사장님 저희 잔치국수 하나 주시겠어요? 잔치국수 두 개 주세요. 네, 네 개예요, 네 개. 아, 나 배는 지금 꼬르륵거리고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처음 봐. 이거 먹는 게 힘들어. 아, 나 배는 지금 꼬르륵거리거든? 배부르거든? 네. 이 씹는 게 속도를 못 알아. 저 지금 그냥 30분. 말도 안 돼. 아, 말도 안 돼. 아니, 배는 안 탔지. 배고프다, 배고프시다고요? 저희 지금 배고파요. 근데 와. 이게 빨리 씹는 게 안 돼서 그렇지. 위는 너무 고파요, 지금. 이게 속도를 못 알아. 저 지금 그냥 30분. 말도 안 돼. 아, 말도 안 돼. 아니. 너무 사, 너무 사. 수다 언니는 누가 굶겼나? 야, 저기 와, 손가락으로. 예, 네, 진짜 수다 선수도 대단합니다. 와, 진짜 대단해. 예, 네, 대단한 수다. 진짜 와. 손은 키워도 수다는 못 키우겠어. 맞아. 아, 손은 키워도. 수다는 못 키울 것 같습니다. 수다 선수는 지금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어요 지금. 네. 저기서 안 나올 것 같아요. 오늘 끝날 때까지 안 나올 것 같아요. 속도도 일정해요. 그러니까요. 이야 먹방 진짜 진정한 고수다. 그러니까요. 와. 서유비 선수는 진짜 한 마디도 안 하고 면만 계속 먹네요. 저는 같은 장면 계속 보여주는 나 레시피 발견했어. 면을 이렇게 놓은 다음에 여기 사장님네 된장 있지? 여기다가 넣고 비벼. 고기랑 먹으면 진짜 와 미쳤어. 새롭게 제조하는 거야? 기가 막힌 조합이다. 그죠 사장님? 예. 이 된장이 약간 집 된장처럼. 어 맞아. 집 된장. 저희가 다 만든 된장입니다. 아 그렇죠. 역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고기랑 싸주신 거. 와 맛있겠다 야. 우리 애탁 싸서. 네. 어 지금 홍준 선수 지금 면치기 들어갔는데 아니 생각보다 양이 계속 들어갔다 빠졌다. 와 윤이 화끈하게 먹네. 와우. 야 저 면에다 같이 와. 나 저 비빔국수 싸먹는 거 좋아하는데 나도 그거 좋아하거든요. 좋아하거든요. 비빔 맛있겠다. 8인분. 8마리. 8마리 드셨네 저게. 와. 괜찮다, 괜찮다. 별로 안 먹었다. 별로 안 먹었다. 와, 야 이거는 이건 진짜 재능의 짜인 것 같아. 아니 배가 되게 작은데 어디에 들어가는 걸까요 이게? 야 이거 새콤달콤하네. 그리고 우리 고기랑 같이 먹으니까 새콤달콤 맛나네. 새콤달콤. 아까 우리랑 대결하셨던 분들이 말씀하셨거든. 진짜는 따로 있다고. 근데 진짜 따로 계시네. 진짜 따로 있다고. 괴물이 있다고.
2차전은 절대 안 질 거라 그랬는데 아,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 지더라도 멋있게 해줍시다. 파이팅 한 번만 합시다. 네. 파이팅! 뭐? 아니, 우리 오늘 둘, 셋! 먹어봐, 강주가! 우리는 경쟁한다! 아니, 나 지금 뭐야, 뭐야? 아니, 저희가 파이팅을 하니까. 아, 우리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자, 자, 자. 자. 아, 자, 자. 자, 마지막 1초까지 최선을 다해서 먹었습니다. 양분당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상징운단은요? 잘할게요. 이거 쫓이는 거 잘 하시거든요, 또. 떡순이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더 영웅의 첫 번째 성대군단은 네. 총합으로는 돈줄이 17,032g. 우와. 그리고요. 도전자 군단은요? 도전자는 11,808g. 와, 잘했네요. 잘 싸웠어, 잘 싸웠어.